콩볶음이. 맞습니다. 콩국의 소주의 냉면입니다. 아, 완전 맛있겠어요. 일단 한 판 한 판씩 차분차분하게 구워서 먹으려고요. 일단 콩국의 야채부터 선택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아, 한강살인데요. 안 켜요. 이게 왜 안 켜냐면요. 저 기름 안 켜게 일단 팬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러니까 팬에 아무것도 없고 제가 냉동이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냉동은 조금 무섭죠. 아, 그럴까요? 쌈을 아주 맛있게 싸서 먹을까요? 노릇노릇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쿠키키라 그래서 그럼요. 냉동은 엄청 튀죠. 냉장이면 괜찮아요. 참 뒤섭취해줘야죠. 그리고 많이 기름 칠까봐 지금 엄청 작는 편이에요. 좀 낫더라고요. 지금은 일부러 버섯을 좀 넣었어요. 기름이 있어야 돼서 버섯 좀 넣으려면. 아, 오늘 엄청 더워요? 서울은 지금 날이 흐려서 괜찮은데 딴 데 더우세요?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돼지도 완전 좋은데 살고 계시는데요. 짜자자잔, 완전 맛있겠죠, 완전. 일단 좀 뜨거. 좀 나중에 구워야 되겠죠? 이렇게는. 노릇노릇합니다. 너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제가 좀 큰 거를 좋아합니다. 잘 안 쏠고 그렇다고 몇 번 말씀 지적도 당했는데 저는 그냥 크게 먹는 게 좋더라고요. 배워보는 거 이거 멀쩡할 때. 아주 뜨거워라. 짜자잔. 뭔가 좀 씹혀야 좋지. 안 씹히는 거 싫더라고요, 저는. 예, 입에 뭔가가. 무적무적 씹히는 이 제법에 먹는 건데. 완전 맛있어요. 쌈장 대신에.
야채 말이 답게. 네, 안녕하세요. 기호님 오셨어요. 잠시만요. 네, 면장이 면을 안 먹을 리가 없죠. 아니에요. 한이한이님은 아는 분이다. 네.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들 지금 예민해지셔가지고, 제가 하도 공격받으니까. 예, 그래요? 맞다,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들어올 시간이네요. 아, 알아요, 알아요, 한이님. 한이님 맞는데, 다들 지금 조금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는 난리를 쳐가지고. 아, 알죠? 제가 선 쿨러 다 달아주신 분하고 악플 달아주신 분하고 구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맛있다. 보스 염탐 좀. 염탐을 해도 미안한데 이건 못 주겠어.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어제 참다 저도 어제 폭발해가지고 결국 올렸잖아요. 저도 다 보고 있었는데. 병이야, 병.
먹어도 먹어도 명언 있지 않습니까? 고기는 맛있다. 그죠? 아, 가지랑 팽이를 구워도 맛있겠구나. 애호박이랑, 오, 그것도 괜찮은데요? 일단은 저는. 눈이 보면 기절할. 아, 통마늘. 아, 통마늘 굵다. 그거를, 뭐, 그게 없네요, 집에. 다진마늘밖에 없네요. 다들 오셨네요. 과연 벗은 오늘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배고프나 안 고프나 아주 잘 먹습니다. 고기가 끝이 내가 있으니까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기를 한꺼번에 익히면은 좀 맛이 없어서 저는요 먹어가면서 구워요. 리액션 완전 맞아요. 예, 하이. 하이 시청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리액션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귀여운 버전이 있고 예, 터프한 버전이 있습니다. 옵션으로 고르시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한판더 먹기 전에 좀 어이없지만 고기는 두판더 있고요. 필요하면 더 먹을 수도 있어요. 냉장고에 또 있습니다.
제육이랑 구이 맛있다니까. 나무나요. 다들 어이없어 하시는 여러분 리액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왔다. 기현이 왔어? 네, 드디어 학교 받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야, 맞나? 어제 가방 내려놓고 나 손 씻고. 버섯을. 아, 다들 애들이 없으니까 버섯을 왜 미워하세요? 버섯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가지는 왜 싫어하는 거야? 그래? 난 가지, 가지, 나 버섯도 가지가 좋은데. 그래? 그럼 가지 많이 먹어. 슈퍼푸드야. 근데 그 엄마가 가지를 생각한다고 해서 안 먹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건, 가지 많이 좋은 좋아해, 여자친구. 뭐라고? 여자친구들 가지 뭐 미친거 있거나 그러면. 아니, 엄마가 좀 깜통 가지도 괜찮았잖아. 네. 그렇게 괜찮지 않아도 괜히 누가 평생 갖고 안 먹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난 그냥 땡가지로 먹으면 맛있으니까 막. 아니, 땡가지 어떻게 먹어? 못 먹어, 땡가지는. 버섯 탕도 맛있어. 버섯 탕도 괜찮은데. 버섯 튀겨가지고. 니가 싫어하는 데까지 엄마 못 해주는 거잖아. 버섯 탕도 괜찮아. 괜찮아. 버섯 탕도 있어. 먹을만 해. 어우. 대단하신 분들이야. 네. 진짜 고소해. 엄마는 엄마입니다. 엄마는 엄마입니다. 말이야, 그죠? 엄마는 아줌마입니다. 아니, 뭐 아줌마 아닌 건 맞지 뭐. 닭고기는. 닭고기는 내 사랑입니다. 아, 진짜. 치킨. 저는 돼지고기가 더 좋아요, 소고기보다. 소고기는 먹고 나면 기름이 좀 많이 남아서. 어, 먹어, 고기. 소고기는 한국 기준으로 좋대. 응? 그러니까 소고기는 조금 질려. 엄마는 돼지고기가 더 좋아. 더 좋아. 이야. 조금밖에 안 주시네. 겨우 세 점? 이야. 장난 났네. 모르게. 안 들리는 거, 못 들리는 거. 오. 보여보자, 아, 참. 아, 몰라, 나 참 맛있죠, 근데. 맛있는데, 굳이. 연희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고기가 좋아, 야채가 좋아. 응? 고기가 좋아, 야채가 좋아, 네. 장난해? 장난하지. 이거 다 적을 수 있잖아, 이거. 바로 장난으로 물어본 거야. 아이, 밑에서 보스가 안 해주고 안 된다고. 아니, 저도 고기를 즐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면 하게 맞겠지? 그지, 아들? 저희 엄마, 정말? 기다려봐, 재밌는 거 나왔어. 저희 엄마는 고기 안 즐겨요. 아셨죠? 저희 엄마는 고기 안 즐겨요. 근데 안 즐겨서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고 생각해. 아주 있으면 이 엄마는. 맞아. 냠냠냠냠냠냠냠. 먹을 거야? 응, 식당 같이 먹으면 어, 그래, 여기 있는 거. 빼주려고. 고기 있어도 야채를 잘. 그죠? 역시 고기가 맛있죠. 헐. 잘 먹었습니다. 헐, 셋이서 1인분. 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 세 분이서 고기 먹는 거야. 응? 아니, 그런 놀라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기의 선물이야. 고기의 어? 율법이야. 고기의 율법이야? 1인, 1인, 1인분? 응. 야, 팔. 응. 팔. 응. 없어버릴 거야, 너 하지 마. 너 이제 정직한 발이 하나 있다. 아주 흥청하게 먹고 줘야죠, 고기들. 너무 안 먹어도 안 좋은데, 한참 크시는 분들은. 대중에게는 괜찮은데. 내 동안 소고기 종류로만 먹고 살았던 얘기 많아. 고기. 우와! 키 172만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드시면 안 되실 것 같아. 저 여자분이 뭐 저 정도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아니 먹어. 지금 마도 이건 나중에 먹었어야지. 고기도 좀 먼저 먹어야지. 그가? 오! 아까 내가 그 점심 먹고 들어와서 솔직히 너무 많이 못 먹을 것 같아. 그냥 정만 먹었어. 정말 100명이 먹고 해? 응? 응? 아, 웃겨. 저도 먹고 있어. 엄마 저거 먹을게. 이거만 먹을게. 와, 삼겹살 네가 워낙 좋아해서. 삼겹살 다 죽여. 이제 삼겹살 구울 거거든. 밥은 작고 고기 많이. 맞아요. 일단 고기부터 먼저 먹는 게 맞습니다. 밥보다 지금 고기입니다, 고기. 나 고기 학교로는 만들었어. 고기 학교로는 뭔데? 이, 이란, 고기로 먹기 위해 만들어진 거 있어. 헐. 코. 코랑, 고기의 향을 맡기 위해 만들어진 거 아니다. 헐. 대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 눈이라, 맛있는 고기를 감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솔직히 눈, 코, 이거 고기를 위한 거지. 대박이다, 대박. 아이, 씨를 써라, 씨를 써, 고기 송. 어? 고기 좋아, 아이, 송을 하지, 송을. 응? 오! 라면 4개, 대박입니다. 라면 4개, 먹어줘야지, 한참 클 때. 저도 한참 때 엄청 먹었습니다, 엄청. 엄청 먹었어? 응? 뭐. 아! 맛있겠다. 정말 대식가. 대식가. 아, 왜 이래? 꼭 엄마의 흑역사를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언제 엄마 흑역사를 설마 찔린 거야? 그래도? 언제 엄마의 흑역사라고 했어? 흑역사 많이 먹자고 했는데 설마 찔린 거야? 찔린 거야? 맞아, 찔렸어. 찔려 그런 거잖아, 너. 응, 맞아. 잘 안 해. 우와, 대박이다. 대박. 대박. 다인님 보이냐? 아, 동생이 저 집이 원래 조금 장신족이신가 본데? 키가 장난이 아닌데? 무섭네. 야, 킥으로 한 대 맞으면. 킥으로 한 대 맞으면 가겠는데? 달리기 그냥
지금 그냥 그럼 멀리 뛰기에서 한 2m 나올 것 같은데 저거는. 야 장난 아니겠는데? 야. 아우 제발 보스군 이러지 말아주세요. 한정점은 남겨둘 생각이에요. 네 보스를 위해 한정점. 와 키 대박이다 대박. 엄청나시네. 짜자자자. 삼겹살입니다 이제. 짜자자자. 야 이 키 쫄깃쫄깃하고. 색깔 봐. 아이 좋아라. 와 색깔 좋지? 나도 한점 먹을래? 네. 안 먹어 한 점도?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네, 가지 구운 거 되게 맛있어요. 이거 안 먹어요. 네가 좀 먹고 말씀드려봐. 가지 너무 맛있어요. 가지는 진짜 그런 감자 맛이 없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기 냄새요? 지금 문 다 열어놨고요. 이따가 향수 피울 생각이에요. 저 이거 먹고 싹 다 사과하고 고기 냄새 뭐 어쩌겠습니까? 먹었으니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죠. 저희 어머니는 20살입니다. 왜 이래? 아홉 살 때 애를 낳았어. 이게 어머니. 말이야? 어 말이야 그리야. 말이야. 길 안 가고 살러 가.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신나게 그때 먹었는데요 키가 안 가서 다 살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냥 젓갈로 먹어야지. 알았어. 그래 남자 이거지. 네. 오늘 술 났다 이거지. 저한테 말로 왜? 복수할 거예요. 그러게. 아 감이 좋아. 하지만 품이 불 아래로 위쪽으로 냄새 스멜. 봐봐, 이 코는 고기 냄새 맡기고 있는 거 맞죠? 알았어, 똑바로 앉아서 맛있게 드세요. 아, 바닷 기름이요? 뭐, 제가 바다면 뭐, 도수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뭐, 바닥에 뭐, 기름뿐만이겠어요. 배설도 장난이 아닌데요, 뭐. 살 빠졌나, 내가? 네? 오, 한번 재볼까? 먹어볼게. 와! 지금 몸무게가 필요가 없어. 맞아요. 바닥에 돗자리랑 흰물이 좋죠. 근데 저는 지금 뭐. 아! 먹방인데 밑에다가 뭐 쌓이는 거. 아, 웃겨. 귀여미님. 향수 냄새보다 고기 냄새가 더 좋으시대. 아, 진짜 웃긴다. 46.2. 맛있네. 살짝 거칠기면 해요. 네. 아니, 이거 거칠기면 이거. 아, 뭐야, 이거 봅시다. 그럼요. 자, 이거 그냥 아, 그건 김치? 네. 김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3인분. 부스야, 너도 혹시. 아니, 먹으세요. 먹고 싶니? 아니, 살짝 보여야지. 이제 생으로 들어오더라고. 걔는 이거 좋은 거 아닌데. 하나만 그냥 주려고. 고기가 좋아, 고기가 좋아. 응? 고기가 좋아, 고기가 좋아. 고기. 고기 없어? 야. 아니, 물어볼 걸 물어봤어야지. 그럼 형은 내가 좋아, 고기가 좋아. 니가 좋지. 야, 근데 이게 친구 한 번도 거짓말을 하네. 내가 뻔히 아는데. 고기 먹을 때 난 쳐다도 안 보던데. 떡볶이 그거 없잖아. 어? 아까 뭐라 그랬지? 어? 고기를 보시면 눈이라 그랬지? 응. 아, 고기는요, 이렇게, 고추는 생고기 주려고요. 이거 미소 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요거 한 판만 더 굽고, 나머지는 줄 거예요. 그거 고기 하나 주라, 이러나. 저거 하나 잘라가지고, 고기가 그걸... 먹고 싶으면, 있어. 날 없애고. 아, 둘이 고기가 그렇게 싸워. 내 생고기 주래요. 그 모습아, 그때 형 후회 안 하지? 응. 바로 원샷 얹힐래고. 당연하지. 형이 얘기한 거야. 나는 안 밟고 싶었는데 형이 밟아야 그랬어. 내가 발톱부터 얼굴한테 뿌려치고. 응. 난 계속 날아가는 거지. 이거. 엄마 고기 주세요. 복수 형은 밟았니? 아니 형아 나 자고 싶어서 제가 침대에 눕혀놨어요. 나 한 대 물고 바르쳐 나 기절해 있을 때 온 물고 가서 침대 올리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보스가 엄마, 엄마, 내 형이 누구 생각하세요? 엄마가 오. 말해봐. 아니, 형 굳이 먹을 텐데, 이상한데, 조금? 형 자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형 고기를 안 먹고. 내가 무슨 고기를 먹고 자고 있었지, 엄마는 발견했다. 이 얼굴에 요만한 멍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발자국이 있는 걸 발견했다. 발자국 모양 멍자국이야. 무슨 이상하네. 나 혼란 잘못 끝났는데. 눈도 많이. 지금 아기 친구들 정도로 많아. 아, 웃긴다. 네, 지금 삼겹살 굽고 있습니다. 삼겹살은 짜무신 맛인지 왁자를 하겠습니다. 눈썹 문신은 뭐야? 어, 눈썹 문신해. 네, 응. 아, 그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구입 안 했어요. 뭐? 아니, 예전에 많았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요. 누가 한 번씩은 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내가 근데. 그러면은 가져올게, 내가. 어디서? 내가 사올게. 응, 그래, 그래, 좋아. 응. 근데 그것만 사올 거랑 평균을 버려, 엄마. 어? 그러면 그것만 사올 거랑 평균을 버려. 그럼 또 뭘 또 사올라고, 엄마 타올라고. 화면을 잘 봐. 화면에 뭐. 왜 화면에 안 나와? 아니, 그니까. 내 손가락을 보라고. 저것도 같이 사올 마음대로 해라. 다 먹었어? 빨리 먹어. 아니면 식었으면 요거 먹든가. 응. 식었으면 여기 불판에 올려놔버리고 요거 먹어. 너무 맛있게 먹어. 그러면 덜래. 그래? 응. 하나, 이거 고기 한 조각이나 이거 먹고 이제 그만 먹어. 아니야, 요거 한 입만 먹어봐. 삼겹살, 삼겹살. 이거만 다 먹나? 어, 그래, 그래. 이런 색깔. 그럼요. 자기 것도 하나 사오려고 지금. 야, 이거 너무 잘하신다니까. 귀신이신데? 귀신, 그야말로. 어? 응. 귀신들이셔. 너무 잘하셔. 이현아, 벌써 식었다. 후라이팬에 다시 올리셔. 안 돼, 그냥 먹어. 올려놓고도 아무것도 튈 거잖아. 아니, 아니야. 아, 왜 이래.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고. 내가 하나씩 쳐들건들 말고. 알겠어. 어? 아, 이것들도 다시 올리자. 삼겹살도 식었으니까. 응, 응. 내 고기를 잠 보러 왔게 내가. 잠은 못 도망갈 거 아니야. 삼겹살만 줘. 고기를 잠 보러 왔게 또 못 도망갈 거 아니야 내가. 응. 응. 엄마 눈이 연구소 비춰가지고 있네. 밥 먹으려고 이러는 거죠. 근데 미안해. 그럼 나 그 전부로 버섯을 안 먹을게요. 많이 먹기다. 아니, 이거만 먹고 갈게. 어디가? 나? 응. 엄마, 내가. 응. 너무 고기 냄새 많이 맡았어. 부드러워. 고기 냄새 좋다며. 응, 좋긴 한데. 응. 아, 그래요? 이게 다들 버섯들을. 버섯 싫어하시잖아. 응? 나 버섯 싫어하신다잖아. 버섯이 왜? 버섯이 문제야. 나쁜 놈. 버섯. 문제는 먹기 때문에 이제. 색깔. 하얀 거. 하얀 거. 난 요거 좀. 거기는 좋지만 버섯 싫어 싫어. 버섯 좋아 버섯 좋아.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